입니다. 이번에는 프로그램 플로우,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그 기본 구조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Hello, Little Turtle. 그래서 첫 번째 3.11 Our First Turtle Program. 요거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렇게 3.11 Our First Turtle Program 파이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있어요. 요거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코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mport turtle, turtle을 가지고 있어요. 모듈 turtle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듈은 설명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걸 다 읽어보기는 그렇고 그냥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작성해 둔 코드를 내가 가져와서 쓰겠다 이 말이에요. 그게 import입니다.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쓴 코드일 수도 있고 내가 썼던 다른 사람이 썼던 어쨌거나 지금 이 페이지 이 파일에 있지 않은 코드를 가져올 때 인포트를 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파일의 이름 혹은 모듈의 이름을 터털로 누가 증을 만들어 둔 거예요. 터털의 스크린이라고 하는 펑션을 호출하고 터털에서 또 터틀이라는 펑션을 호출해서 각각의 윈도우와 알렉스랑을 만들었어요. 펑션의 대문자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대문자로 시작을 하는 것은 팩토리 펑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걸 좀 정리를 좀 할까요? 팩토리 펑션. 요거 지금 9번에서 정리를 그냥 할게요. 요건 지워버리죠. 지워버리고 대문자 팩토리 펑션. 팩토리 펑션 is to make a data.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value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는 instance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영어 정의하기가 참, 참 애매합니다. 데이터는 데이터 has a type. 그 다른 말로 데이터 타입을 가지는 거예요. 이 데이터 타입 다른 말로는 클래스. 이걸 클래스. 데이터를 value 혹은 인스턴스 이렇게. or list. 영어 정의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파이썬은 영어 정의가 이렇게 잘돼 있는 언어가 아니에요. 영어 정의, 영어 개념이 좀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어쨌거나 팩토리 펑션은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펑션이고 and start with capital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and start with capital letter. capital letter. 요 문장 요거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팩토리 펑션이에요. 그래서 클래스 이름이 보통 같습니다. 스크린 S로 시작을 하잖아요. 대문자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얘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펑션이에요. 만들어진 뭔가가 여기에 윈도우에 담기게 됩니다. 이만큼은 익스프레션이에요. 그죠? 그래서 익스프레션이고 여기서 리턴되는 값이 이 윈도우에 어자인 되고 있죠. 그죠? 마찬가지 터틀 모듈 우리 가져온 터틀 모듈에서 또 터틀이라는 펑션을 호출합니다. 이 펑션은 마찬가지 터틀이라고 하는 인스턴스를 만들어내서 알렉스에 담았어요. 그죠? 스크린은 윈도우라고 하는 인스턴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윈도우에 담고 얘는 터틀이라고 하는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알렉스에 담아요. 인스턴스와 데이터와 밸류가 뭐가 다르냐? 근데 데이터가 가장 넓은 의미예요. Data is the most comprehensive, 가장 넓은 comprehensive 표현 word 단어예요. 그리고 value는 그 다음입니다. Value is the next이고 instance는 그보다도 좀 짧은 is the next, the last라고 할까요? last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든 밸류든 인스턴스든 다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다 같은 말인데 어떤 때는 데이터라고 표현하고 어떨 때는 밸류라고 표현하고 어떨 때는 인스턴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막 헷갈리게 되는데 서로 다른 의미로 막 써버리게 되니까 나중에 막 헷갈리게 되는데 그때마다 제가 조심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팩토리 펑션은 캐피탈 레터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하나 더또 되어 있어 and same to the class name
name of a class. 클래스와 이름이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스크린이라고 하는 펑션 있잖아요. 이 펑션은 팩토리 펑션으로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펑션이에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펑션이고 그 데이터는 이 스크린이라고 하는 이름의 클래스에 속한단 말이에요. 스크린 밑에 터틀도 마찬가지입니다. 터틀이라는 펑션 이것만 딱 떼서 설명을 좀 드릴까요? 터틀이라는 펑션이 딱 있어요. 그럼 이 펑션은 분명히 터틀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단 말이에요. 클래스가 있고 클래스 터틀가 이름이 같죠. 이름이 같은 펑션이고 얘는 뭘 만들었냐니까 데이터를 만들어내게 돼요. 근데 그 데이터는 어디에 속하느냐니까 belongs to 이 클래스 터틀 여기 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yield라고 그랬죠. yield. yield는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만들어냅니다.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이때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우리가 보통 인스턴스라고 표현하는데 이 인스턴스라는 말이나 뭐 value라고 하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 명사라는 말도 같죠. 명사 value. 제일 정확한 표현은 사실은 저는 명사가 제일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보다는 이게 제일 정확한 표현인데 아쉽게도 이 표현을 별로 많이 안 써요. 그래서 이 터틀이라는 펑션, 이 펑션은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는데 이 데이터는 어디에 속하느냐니까 이 터틀과 같은 이름의 클래스, 그죠? 이런 클래스에 속하는 데이터를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1, 2, 3 이런 데이터들은 다 인티저라고 하는 클래스에 속해요. 인티저라는 클래스 인티저에서 만들어진 있고 그리고 이 인트를 만들어내고 있는 사실 인트라고 하는 펑션 요 펑션 예? 인티저라고 할게 인티저 컴퓨터 언어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 하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또 뭐 헬로우 이거 스트링이죠, 그죠? 얘네들은 클래스 스트링에 속합니다. 스트링에 속하고 이걸 만들어내는 이러한 인스턴스를 만들어내는 펑션은 스트링이라는 펑션. 물론 파이썬이든 언어들마다 이 명칭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기본 구조적인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터틀은 뭐 이런 인티저나 스트링과 마찬가지로 이 터틀이라는 클래스에 속하는 데이터 혹은 인스턴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1, 2, 3 얘네들은 뭐예요? 얘네들은 인스턴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인스턴스 of 클래스 인티저잖아요. 인티저 클래스의 인스턴스이고 그리고 얘네 밑에 있는 얘네들은 인티저가 되고 얘네들은 스트링 클래스의 인스턴스들이에요. 스트링 클래스라 그럴까요? 클래스 인티저 클래스 그죠? 이때 이 데이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기본적인 구성은 그래요. 이해되시죠? 알렉스는 그러니까 터틀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속하는 인스턴스를 담고 있는 베리어블이 되는 거고 윈도우는 터틀에 있는 스크린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속해져 있는 이 싱글톤 오브젝트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건 나중에 그때 가서 또 한번 봅시다. 스크린, 펑션 스크린 했고 요는 클래스 터틀 했고 위에 보시면 얘는 펑션 스크린 돼 있고 밑에 얘는 클래스 터틀 돼 있어요. 다시 한번 그죠? 근데 클래스는 그냥 펑션입니다. 클래스는 펑션이에요. 그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또 클래스 시간에 얘기를 할게요. 클래스 is a function. 그러니까 which is instance. An instance라고 보다 여러 인스턴스들을 낳는 펑션을 클래스라고 그래요. 그냥 펑션은 리턴 그러니까 오브시철 이거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니까 다른 말로 달리 표현하면 or of which 펑션의 리턴 밸류 있을 거 아니에요. 리턴 밸류 아 인스턴스입니다. 인스턴스를 리턴하는 그러한 펑션들을 클래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클래스가 별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알렉스는 이제 포워드에서 50 앞으로 50g
알렉스에 있는 포워드. 이번에는 소문자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죠? 소문자. 있고 밑에 left 90, forward 30, 그리고 또 main loop 얘는 일단 빼놓고 위에 것만 보시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그러니까 터틀을 모듈에서 가져왔던 대문자에 옆에 산만하게 계속 떴다가 화면이 계속 떴다가 떴다 사라졌다 떴다 사라졌다 그러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들도 펑션입니다. 펑션이고 얘도 펑션이고 다 펑션이에요. 그런데 얘는 소문자로 시작을 하고 있죠. 소문자로 시작을 하고 있는 이 펑션은 그리고 앞에 점이 딱 찍혀 있잖아요. 알렉스 포워드 얘만 딱 보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알렉스 포워드. 이게 뭐냐는 거죠. 여기 알렉스 포워드 할 때, 정말 구조를 잘 보시면 알렉스가 주어예요. 그리고 주어 점 찍고 동사 있고 동사 안에 보충어 보어로서 50이 딱 들어있는 겁니다. SV 형식이에요. 이게 OP 언어의 기본적인 문법입니다. 문법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이 포워드라고 하는 이 동사 얘는 어디서 왔느냐는 거죠. 이 동사 얘는 알렉스가 만들어진 클래스에 정의되어진 동사입니다. 알렉스는 어디서 만들어졌죠? 알렉스는 우리가 터틀이라고 하는 동사로 만들었잖아요. 터틀은 클래스 이름이라고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 포워드라고 하는 것은 포워드는 펑션이에요. 포워드 is a function. 펑션이고 디파인드 어디 정의되어 있느냐니까 in the class. Of Alex입니다. Alex가 속한 클래스. 그게 누구예요? 터틀이죠. 터틀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정의되어진 펑션. 이게 포워드입니다. 포워드 펑션이에요. 이렇게 특정한 클래스 내에 속한 펑션들을 우리가 메소드라고도 나중에 부르기도 해요. 어쨌거나 메소드도 펑션입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인스턴스와 알렉스는 어떻게 만들었나요? 알렉스는 그러면 알렉스 is yielded 만들어졌죠. 태어났죠. from 어디서? 터틀이라는 클래스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포워드는 펑션이고 포워드 is 펑션이고 그리고 클래스 of 알렉스인 터틀에 정의되어진 그러한 펑션이죠. 포워드. 그죠? 그래서 이둘다이둘 forward라는 동사 좀 얘는 동사입니다. 동사 얘는 명사예요. 알렉스는 명사. 그래서 명사 알렉스와 동사 forward가 이렇게 만난단 말이에요. 그죠? 왜이 둘이 만나느냐 하니까 이 둘이 한 집에 속한단 말이죠. 어느 집이냐니까 그집 이름이 터틀이란 말이에요. 그죠? 인티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티저 1 더하기 2는 3이 됐잖아요. 요건 어떻게 되냐니까 1과 2는 둘다 어디 속한다는 말이에요? 1, 2. 얘는 noun이에요. 명사입니다. 명사 noun 1, 2 is yielded from 똑같은 말이에요. yielded from 인티저 클래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인티저 클래스 그리고 더하기 있죠. 더하기 예 얘가 동사예요. 벌벌 더하기는 is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defined in the class가 되죠. is defined in the class integer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숫자 1, 2 1, 2, 1 더하기 2는 3. 요 구조. 오나, Alex forward 50. 얘나, 모양은 좀 다르지만은 알맹이는 같습니다. 얘를, 요런 식으로 forward 식으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얘는, 이걸 function으로 하게 되면은, plus라는 function. plus가 되겠죠, 그죠? 1. plus에다가 2.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요게 사실은 요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요거. 이 모습을 다시 보시니까 이 모습은 위에 있는 얘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구조입니다. 해서
다음에 나머지 레프트도 마찬가지, 포워드도 마찬가지, 윈도우의 메인 루프도 마찬가지, 똑같은 구조입니다. 이해되시죠? 오핀 이렇게 단순해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밑에 예제도 하나 더 있으니까 다음 에피소드에 좀 살펴볼게요.